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진수. 자연인으로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숱한 화제를 뿌린 이진수 씨를 오늘 대통령께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3일 동안 벌어졌던 정말 기괴한 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정말 낙제점을 넘어서 빵점 수준입니다. 이런 사람을 방송의 자유, 그다음에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하는 그런 중체대한 자리에 임명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며 오늘 저희는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을 법카 불법 사용에 대해서 대전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의원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이훈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조인철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이정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황정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성명서를 낭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법인카드 불법 사용 증빙은 하지 못하고 말로만 문제없다는 이진숙을 고발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했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말로 표현이 힘들 만큼 최악의 장관급 인사다. 3일 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도덕성, 정책 능력이 전무함을 이유로 자격 미달, 부적격한 후보자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고 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장악만을 위해서 대통령 지지율보다 못한 최악의 공직자를 임명했다. 과방위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시대착오적인 언론관과 반민족적인 역사인식은 물론이고 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와 관용차의 부정사용에 대해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이진숙 위원장은 대전 MBC 사장 재직 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재임 기간 중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수많은 유용 의혹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은 말로만 문제없음을 주장했을 뿐 증빙 자료는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 대전 MBC 사장에서 물러날 때 MBC에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있었지만 연락을 피하고 내용 증명 등기도 반송시키면서 감사를 회피해놓고도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회피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과방위원들은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업무상 배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 공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고발에 나서게 된 것이다. 고발장은 오늘 오후 대전 관할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원장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런데 이진숙은 공직윤리와 도덕성을 한 점 찾아볼 수 없다. 이진숙 위원장은 엄중하게 조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7월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1동 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원,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혜민
네, 오늘 저희가 오후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최민희 위원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아, 저는 방금 전 있었던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의 요구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위원 추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방통위원 후보 추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도 추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방송 쪽에 야당 추천목 인사를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23년 3월 30일 국회에서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으로 의결되었으나 7개월 7일 동안 아무 이유 없이 법제처 판단 핑계로 저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황열현 부위원장 그리고 최선영 위원 한 분은 국회의장 추천목 부위원장이었고 한 분은 민주당 추천목 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다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영 위원의 경우는 임명하지 않는 사이 7월 22일 임기가 끝났습니다. 8개월이 훨씬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 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추천목 방통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임명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으로 증명됐는데 국민의힘과 류희림 위원장이 추천하라는 것은 왜냐?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다. 말로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방통위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오후 2시에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사실은 48시간 전에 회의를 소집하는 거를 안건을 상정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졸속 심의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 중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문진 이사 선임 안건에 관해서 피 신청인 이진숙에게는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방통위법 제14조 3항에 위배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생략하고 만약에 심의 의결을 통해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고 추천할 경우 또는 방통위 차원에서 박문진 이사를 임명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그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